9시 인터넷 쓰는 거 아니야? 미더퍼스트 관련으로 샀고 가격은 골드랑 같은데 땡큐 이히 여기다가 붙이라고 합니다. 라는 가우디 집에 왔는데 여기 되게 재밌는 의자가 있네요. 여기 모니터는 원래의 모습이 나와요. 저기 위에는 막혀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카펫도 있었고 그랬나 봐요. 이렇게 지금 안내를 들으니까 여기가 주방이었다고 하네요. 환기를 담당했던 방이라고 하는데요. 물고기 아가미 형태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합니다. 한번 창문 밖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창문인데, 아, 이렇게 하늘이 뻥 뚫린 거랑 연결되어 있네요. 가우디는 마지막에 천연의 군청색으로 디자인을 마무리했다고 하는데요. 하인의 공간이래요, 여기는. 이런 아치가 안도감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 까사바띠오 옥상에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이런 굴뚝같이 보이는 조형들이 다 짧게 조각이 돼 있어요. 굉장히 독특하고 이국적이고 뭔가 물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좀 되게 뭔가 모르겠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이런 거를. 굉장히 멋있습니다. 여기는 까사미야인데요. 아이방부터 여기도 투어가 있고요. 아이방부터 시작해가지고 6층에서부터 내려가고 있습니다. 옥상에도 사람이 있네요. 아주 멋있을 것 같아요.
재밌게 보셨어요?